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수 보다가 갑자기 많으니까 전화하신 거죠? 그런 면이 아니고요. 더 많이 늘려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존경하는 이종원 PD와 존경하는 우리 곽동수 선생님과 네. 친애하는 우리 노정열 네. 동생에게 네. 반갑습니다. 특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특종을 말씀해 주신다는데 어떤 게 있죠? 방금 네. 민주당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예. 편지를 각 의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아, 의원님이요? 네. 네. 그래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은 잘못된 합의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담아서 네.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의원실로 네. 지금 그래서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단독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 페이스북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우리 그 피디님이 페이스북 찾으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예, 아니 말씀을 해 근데 곽동준 선생님 왜 웃고 있어요, 지금? 나 아니 좋아서요. 재밌었어요. 요즘 네? 열일하시는 게 너무 보이는데 페이스북에 쓰셔서 글 올리고 사실 며칠간 마음고생하면서 왜냐하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맨 앞에서 사실 깃발 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나 도움 많이 받는데요. 중앙일보에 의하면 제 지령을 받고 하셨어요. 아이고 말도 안 정말. 아휴. 그래서 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네.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요약만 말씀드리면, 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는 네.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이었어요. 오. 그리고 그 1호 당론을 법으로 만들어서 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작년 7월 14일 날, 예, 지금 화면에 네. 정청래 의원님의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첫째 지금 네네. 하셨고요. 네. 한정혜 단장과 조승래 간사가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네. 이게 당론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좀 빨리 넘기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미 당론 발의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 법안으로 냈는데, 네. 그럼 이걸 찬성해야 되냐, 반대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번 합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자체가 당론 위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론 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원래 그러면 시간만 땡긴 거죠? 120일에서 60일.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당론을 위반한 거죠.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걸로 당론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입장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론 위배 상태예요. 네. 그러려면 당론 변경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론 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네. 두 번째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는 권한 없는 짓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도대체 누구 위임을 받았냐. 이래서 의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네. 번째는요, 법사위 개정안을 의원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어요. 네. 1년 전에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그걸 네. 변경하는 것. 네. 그래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각 상임위의 법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체계자구 심사를 받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보다 그분들은 법을 잘 모르고요. 네.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은 입법조사처에 있고요. 네. 그리고 법제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소위시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이 이분들이 30년 일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미 다 거쳐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섯 번째 이런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유력 재선 후보들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당대표 원내대표보다는 대선 후보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네. 당론을 변경해야 된다. 네. 1년 전에 당론과 다르지 않냐. 네.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자. 예. 근데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열 수도 있고요. 네.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무조건 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의원총회가 열면 60여 명 정도.
제가 이제 그 반대 토론 또 대표로 나가서 이제 반대 토론 하면 너더라도 이제 반대 토론 나오겠네요. 한번 당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의원님. 근데 언제가 예상돼요? 만약에 반대 토론 아니 이게 회의가 의총회? 의총회? 지금 네. 지금 이제 요 부분을 이수진 의원하고 많이 상의를 했고요. 예. 네, 유일한 정책된 게 이재명 캠프 선대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찬대 간사도 박찬대 의원도 네. 이거 반대해야 된다. 합의 다시 번복해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비례 이수진. 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네.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혹시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언제 열리냐고요, 의원님? 3분의 1 되면은요. 네. 3분의 1이 서명을 하면 네. 원내대표한테 그걸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의원총회를 열어라. 예.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바로 열어야죠. 60여 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안 열고 있으면 계속 왜 안 여냐?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실시간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거를 바로 찍게끔 돼 있는데 네. 그 명단 중에서 60명이면 분명히 네. 메일 보내시고 전달하면 답이 올 텐데 그런 거 실시간으로 명단을 공개해 주시면 의원들 네.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저희 문자 행동으로 정청래 의원의 편지에 답하라 오늘 오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도 올렸고요. 네.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편지를 써서 각 의원실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런 것을 시사타파에게 제가 특종을 말씀드리려고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방송을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5분 전에 전화를 주셨어야죠. 네. 아 저희는 그래야지 제가 지령을 내리죠. 저는 가슴이 시키면 금방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리는 네. 이 시대 참 즉각 행동인으로서 네. 오늘 바로 행동했고요. 그럼 바로 오늘 특종으로 저희가 이따가 짤 영상에 정청래 긴급 뭐 의총 열다 서신 의총 소진 요구. 정청래 의총 소진. 이거 썸네일 제목까지 만들어졌어. 근데 의원님 걱정되는 게요. 의원님 네. 싫어하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났죠. 아 이미 더 충분히 많아. 저를 없어. 싫어할 사람들은요. 네, 이미 원래 정해져 있고. 네. 그건 늘지 않고요. 네. 제 뜻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 예.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네. 당대표 1차 컷오프를 왜 중앙위원회에서만 하냐. 네. 중앙위원회를 완전히 권한을 없애지 못한다면 네. 중앙위에서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해서 당대표 후보 1차 컷오프도 하자. 네. 이 제안에 91명 의원이 동참했어요. 그거 어떻게 통과됐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과반이 넘은 의사 전달이고 우리 그렇습니다. SNS에 쓴 조목조목 다섯 가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요, 정청래 의원님. 네. 다만 한 가지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의는 합의고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이낙연 후보. 네. 그분도 유력 후보이긴 하셔서 이준석 대표도 송영길 대표의 합의를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에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요.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은요. YS 합의 각서 있잖아요. 종이를 쓴 것까지 찢어버렸어요. 아, 맞네. 잘못된 합의는 한번 합의됐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바로 잡아야 되죠. 아, 응원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맞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고요. 네. 이렇게 미움받을 각오로 나서는 것도 미움받을 용기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미움받을 용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정청래랑 용기 있는 정서파가 해냈다. 우리끼리 또 비밀이 하나 남는 건가. 아니, 당연히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은 진짜 전용기인데 전용기도 빨리 낚아야 될 텐데. 전용기 타고 어디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또 저녁 때 또 네. 변화 있으면 알려주세요.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네.